Nice Game TV.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8강 2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현장에 네. 오신 분들께 저희가 기가바이트 제공하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오신 분들 중에 저희가 네. 한 번씩 추첨을 해서 네. 네, 마우스 패드를 마우스와 네, 마우스 키보드를, 선물, 키보드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네. 뒤쪽에 계시는 커플분들에게 눈이 가는 건 왜일까요? 아. 앞에 키보드보다. 아, 그 여성분께서는 제주도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현장을 찾아주신 거라고. 제주도에서. 제주도요? 아, 참 남자분 제주도 좋아요. 24일 결승전. 네네네. 또 굉장히 많은...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네, 네. 올림픽 공 K아트홀 해서. 네, 여러분들 그렇죠. 굉장히 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또 시원하시라고. 네. 네네네. 또 쏴드렸습니다. 네. 아, 시원하네요. 네. 등골이 오싹하네요. 방금 말씀드렸겠지만 다음 주 결승전 8월 24일 토요일 네.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NLB 결승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감상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잠시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LG 미팀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CTU는 사실은 전력상 조금 다소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오늘 1경기만 보면 거의 뭐 전우진 선수의 초반 캐리 그리고 후반에는 또 쿠로 선수, 피에르 선수까지 네. 그리고 뭐 트위치까지 활약을 해주면서 빈틈이 없어 보이죠 지금. 네, 굉장히 좀 완벽한 경기력을 네. 선보였습니다. 네, 또 최근에 메타에서는 정글러가 힘이 빠지면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런 그림에서 라일락 선수가 다시 살아나고 라쿤 선수가 좀 죽어간 느낌이 들면서 빈틈이 안 보이는 네. 그런 경기가 되고 있어요. CTU와 그리고 지난 시즌은 뭐 이번 시즌은 챔스, 이번 지난 시즌은 NLB에서 스타트를 해서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지난 시즌을 딱 여기서 벽에 가로막혔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뭔가 뛰어넘는 무언가를 CTU 입장에서는 만들고 싶을 텐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기세상. 네. 과연 LGIM 이 팀이 이대로 두 번째 경기까지 가져가면서 4강 진출을 확정 지을 수가 있을지 아니면 CTU가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잠시 후에 준비가 되면 바로 두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구도가 이제 뭐 낮은 실드가 이미 한 축을 낮은 실드 소드가 낮은 네네. 실드와 소드가 낮은 형제 팀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사실 뭐 LG의 내전은 사실상 네. 지금 네. LG IM 1팀이 탈락한 상황에서 지금 펠컨스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CTU와 LG IM 2팀 중에 한 팀이 바로 지금 펠컨스의 상대가 이제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LG IM 2팀이 좀 유력해 보이긴 해요. 그렇죠. 네. 특히 뭐 PLL 선수라든지 쿠로 선수라든지 뭐 방금 전 제드의 플레이를 보면서 쿠로 선수가 이제 물이 올랐다. 네. 아, 그렇죠. 기량이 이제 뭐 한층 물이 올랐다라는 어떤 그 커뮤니티의 얘기들이 네. 많이 돌더라고요. 그거를 증명해 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PLL 선수 같은 경우 탑에서 캐넨으로 사실은 요즘에 잘 쓰이지 않는 한때는 뭐 데스 챔프였습니다만 네. 하지만 뭐 죽기 직전에 궁을 빠르게 누르면서 반응 속도라든지 야, 네. 그건 대박이었죠. 좀 굉장히 오랜만에 케넨이 쉔 상대로 라인에서 CS 레벨 앞사라는 이런 경기가 나온 셈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물론 뭐 라인 수합이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그랬고 또 이 백규 선수의 트위치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네. 활용하면서 지금 LGIM 팀이 거의 뭐 빈틈이 없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라샤 선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베스트가 돼버린 게 라샤 선수가 쉬는 동안 좀 LGIM이 챔스에서 좀 길을 못 피다가 라샤 선수가 다시 컴백하고 나서 지금 막 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런 개인 평가에서는 뭐 가장 좋은 상황이 돼버렸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LG 2팀의 선수들 그러니까 PLL 쿠로 뭐 이런 선수들과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라일락 라샤 선수 그리고 이번에 발굴한 백규 선수 네. 신구의 조화가 지금 굉장히 잘 돼서 리빌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그렇죠. 그런 듯한 모습이에요. 케이스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NLB 우승이라는 걸로 사실은 LG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CTU는 사실상 뭐 이번 시즌 가장 큰 다크호스. 하지만 어제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를 좀 다소 CTU답지 않은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네. 뭔가 지금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쿤 선수 일단 사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자신 있는 독턴 픽을 해서 뭔가 좀 보여주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베인이 한번 실패를 한 만큼 이번에는 또 다시 트위치 독턴 CTU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쪽으로 갈지. 그리고 미마 선수도 리산드라가 아닌 뭔가 다른 픽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네. 지금 구도가 뭐냐면은 그라가스 베네노면은 코로 선수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제드 픽하면은 미마가 뭐래도 되라는 결론을 내릴 법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또 미드에서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CTU 입장에서는 픽펜 싸움에서 쉔과 제드를 동시에 가져왔던 그 판단이 네. 결과적으로는 초반 정글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픽펜 싸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바이트 현재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 를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 참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기바이트 제공하는 최신 PC 세대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 준비 완료됐네요. LGI 미팅과 CTU의 두 번째 경기 픽벤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리아나 벤과 그라가스 벤. 베인? 베인을 먼저 벤했죠. 굉장히 빠르게. 네, 이거 자료반에 쓰기에는 벤 카드가 너무 아까운데요. 제드. 그렇죠. 네, 제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자크 자르반 뭐 스래시. 네, 스래시. 스래시 배나고 여기서 트위치를 안 가져가면은 앨리스. 네, 이거 IM 쪽에서 트위치 가져가면은 픽벤스한 유리하게 가져가는 구도가 나오거든요. 일단 자르반과 트위치. 그렇죠. 네. 이쪽 가져가면은 CTU가 답답해집니다. 쉔자크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너희. 남은 네. 또 몰라도 되는 네. 상황. 네. 코로 선수 지금 뭐 킬관율 6위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데이터로는 점점 더 뭐 올라가는 추세인 거고요. 그리고 코로 선수 주캐 챔피언이 이제 럭스가 사실 킬관율에 크게 관여하기 힘든 챔피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블린은 울 네 앨리스가 나온 상황에서 이즈리얼로 이즈리얼 소나. 근데 이거는 미드 이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더 봐야겠. 죠 지금 미만 선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무난한 챔프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좀 라인전을 할 수 있는 밀리지 않고 네. 리리스 선수의 성향을 놓고 봤을 때도 미드이즈 가능성도 이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드를 끝까지 보고 픽하려는 쿠로 선수의 의도가 보이죠. 일단 IM은 가고 싶은 챔피언 다 가져오는 것 같죠. 가장 뭐 자신 있는 자르반. 네. 아무모는 네 뭐 피가 안 하겠죠. 상위 중인 것 같죠 지금. 어차피 이미 정글은 다르반으로 거의 네 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서폿이 뭐냐 아니면 쉔으로 굳힐 거냐 자크를 픽할 거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 같네요. 자 카르마. 카르마는 네 안 되겠죠. 네 자이라를 픽을 하네요. 카르마는 뭐 굳이 간다면은 솔로 라인이나 정글이 더 어울리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미마 아리 아리자크 아리자크 가져옵니다. 네. 아야 기다렸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전 선수를 믿고 픽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신드라는 정글 싸움에서 밀리면 절대 픽하지 말아야 될 챔프거든요. 네 이건 믿고 픽하는 겁니다. 호진이형 믿고 가는 거죠? 그렇죠. 상대가 어차피 아리 할 것 같으니까 네. 네. 상대가 아리 하면 그냥 신드라 가자 라고 이미 얘기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초반에 리산드라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진짜. 필히 그러면은 정글러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싸움에서는 지금은 무조건 이긴다라는 자신감이 엘자이면 있을 법해요. 네. 그러니까 1경기에서 뭐 라일락 선수 활약이 게임을 지배했기 때문에 네.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픽뱅이 됐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미드 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바텀도 백교 선수가 좀 더 힘을 받는 그림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원딜 이즈리얼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트위치와 베인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즈리얼을 일단은 픽을 해줬습니다. 과연 좋은 모습 보여줄 수가 있을지.
근데 승부수를 건 거예요. 이즈리얼 점화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죠. 원디 리베 딜교환 같은 거 노리는 네. 것 같죠? 소나와 이제 핵대교로 한방 승부 보겠다는 겁니다. 네, 2대 타이밍 한 번, 6대 타이밍 한 번. 신드라, 고정 주문력, 마관, 특이한 네. 점 없습니다. 특성도 21-09. 웬만하면 신드라가 라인전 다 이겨요. 자, 미마 선수의 R입니다. 마나의 복이 들어있네요. 네. 방어력이 없죠? 그렇네요. 근데 이게 주도권 싸움 밀리면 리사 그 신드라가 평타 모션도 좋은 편이라 성장 주문력이 아니라 아 방어력이 아니라 만화 회복을 넣었어요. 네. 21연구입니다. 자, 라쿤 선수 앨리스 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는 최고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공속의 쌍관 쿨감 쿨감까지 특성은 21구입니다. 자, 라일락 선수 라일락 하면 자르반 자르반 하면 라일락이죠. 치명타의 방관 이건 네. 데미지고요. 특성 14-16입니다 대챔피언의 힘을 많이 쏟은 세팅이에요. 자, 자크죠. 노네임드의 자크 쌍관입니다. 네, 쌍관 쓰는 자크 플레이어들 몇 명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도권 가져왔을 때 평타 견제가 깨알같이 앞에 들어온다는 거. 9-21. 네, 그리고 특성에서도 쿨감 안 찍고 공속을 넣어버리죠. 네. 네, 대부분 자크는 쿨감으로는 넣거나 해가지고 쿨감 10%를 만드는 편인데 저 세팅은 아니에요. 자, PLL 선수의 쉔입니다. 생읍을 4%. 이야. 네. 도란 검 시작이라도 하나요? 특성 볼까요? 자크 상대기 때문에 뭔가 좀 있는 것 같죠 이건? 921 분화 효과 감소까지. 네. 야. 자, 그리고 울프 선수의 소나입니다. 주문력 15, 마관 7.8. 네, 이거 아까 강성 해설이 짚어드린 대로 영혼의 딜교환 한방 노리겠다는 거. 그렇죠. 네, 2레벨 한 번, 6레벨 한 번. 13-16. 눈 세팅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이라, 라샤 선수 하면 또 자이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고의 자이라 서포트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잘못 쌍관 쌍관의 고정 체력 일단 라인저 힘을 좀 쏟은 세팅이에요. 특성 1-13-16입니다. 네. 2레벨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요. 트위치 자체도 뭐 독약병이나 그 말살 위주로 스킬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자이라도 사실은 3렙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힘을 발휘하게 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분명히 CTO가 원하는 그런 한 방에 나올 거고 그렇게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게 무조건 만라인 사야 됩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CTO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건 그런 도박이라고 봐야겠죠. 자, 초보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픽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과연 LGIM 이 팀이 이대로 4강 진출 확정 지을 수가 있을지 아니면 CTO의 반격이 시작될지 양 팀의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8강 2일차 LGIM 팀과 CTV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1대0으로 LGIM 팀이 앞서가고 있어요. 네, 일단 쉔은 뭐 도란 검 시작할 줄 알았지만 일단 도란 방패로 어쨌든 뭐 흡혈 4%도 충분히 도움은 되니까요.
네, 저게 도란검으로 때려서 채우는 양과 도란 방패 체젠 중에 뭐가 이득이냐 보면 당연히 도란 방패 체젠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아리는 신발. 거기다가 뭐 노다임드 선수 자체가 쌍관자크라는 걸 감안하면은 결국에는 도란 방패는 더 의미가 있어지죠. 네. 형태를 섞어 쓰려고 할 테니까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요즘에 뭐 이런 식으로 와딩하는 거는 너무 자주 보이는 그림이라 특이할 만한 점이 없는 운영이죠. 자, 서로 와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자, 그 미드는 도란 링과 신발 스타트인데 이렇게 되면 신드라가 힘을 좀 많이 받고 시작을 합니다. 결국 정글이에요. 네, 라쿤 선수 보여줘야 됩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블루를 줄까요? 이때는 이번에는 주게 되면 자르바는 말리는데 만나인 구도고 상대가 이렘 영혼 딜교를 노리기 때문에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끼워 맞추면 오히려 스틸한 게 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대놓고 지금 이렘 딜교가 노리고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조금이라도 경험치 빨리 찍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은 네. 지금 보티오가 아예 그 앨리스 레드 스타트에 리시도 안 해주고 가서 2레벨 최대한 빨리 찍으려고 이거 보빠야 됩니다. 무조건 처음에. 자, 바텀 먼저. 이거 좋은 분위기에요. 좋은 분위기. 이거 심연에서 안 맞는데 굉장히 얻어맞는 그림이죠. 근데 이게 저만 때문에 이러면 이게 신면화 사람만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가면은 이지리얼도 많이 맞았거든요. 이지리얼은 희망이 좀 없거든요. 너무 무난하게 넘어가면은. 자, 그리고 라일락 선수는 상대방 카운터 정글을 갔다가 자 엘리스와 만나는 구도거든요. 지금 엄청 치열해요. 지금 정글 쪽. 엘리스 바텀 잘했었어요. 미드가 큰일 났죠. 바텀도 이러면 이득 벌크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정글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면 피와예요. 자르반 오는 거 몰라요. 자, 어느 정도는 예상하겠죠. 근데 여기서 빼면 또 손해보는 거라서. 그렇죠. 빼는 거 자체로 손해예요. 저 조합은 지금. 왜냐면 지금 이득 띠기랑 충분히 이득을 봤는데 여기서 뺀다는 거는 조합의 의미가 좀 퇴색하는 거죠. 봤습니다. 물렸어요. 이거 스펠도 뺄 수 있겠는데요, 잘하면? 자, 2레벨이라서 네. 황금빛 방패가 안 되네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야, 라일락 선수. 자, 그리고 네. 이게 바텀도 바텀이죠. 미드 싸움에서 신드라가 너무 힘을 받거든요. 결국에 또 1경기와 마찬가지로 앨리스가 네 말렸습니다. 말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CTU와 LGIM 진영도의 승률이에요. CTU 굉장히 특이하죠. 블루 승률이 엄청 안 좋습니다. LGIM은 그냥 고른 승률을 보여주는 반면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블루가 조금 더 높기도 네. 한데 5대5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블루 승률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네, 오히려 합니다. 아시면서 미니언이 맞았고요. 탈진 뺐어요. 스펠적 이득을 오히려 봤습니다. 네, 이거는 엘자임이 굉장히 유리해졌죠. 미드는 역시 시세차가 좀 나죠. 자, 그 라이딩 푸시 해놓고 집 전멸 뺐네요. 네, 미드 시세차가 꽤 납니다 지금은. 다음은 그러면 열로 가세요. 네. 봇. 자, 보쪽에. 봇! 야. 야, 이거 위험해. 쏘나도 위험하죠. 쏘나도 위험하죠. 자, 패시브. 야! 정면 쓰고 전사. 이러면 성장 기대치를 봤을 때 당연히 트위치가. 아니, 그리고 이즈는 킬을 못 먹었습니다. 쏘나가 먹었어요. 쏘나 더블 킬이에요. 그렇죠? 이즈는 연웅 났고요. 트위치는 흠낫에 롱쏘나 났습니다. 이거 본라인전 이러면은. 네. 많이 힘들어졌어요. 네, 노네 힘드가 아니라 노답이죠 이거. 이러면 집에 가면 끊어주고요. 네. 이러면 6레벨에 뭐 소나 이제 강점 별로 빨리 못하죠. 압박 없습니다. 게다가 소나 스펠까지 빠지면서 네 전사하는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그 장면 여기서 좀 트위치가 무리하게 2대1로 물린다는 느낌은 들었었거든요. 근데 탈 스펠 상황에서 네 탈진이 없는 소나라는 거 딜 트위치 할 거 다 했고요. 라샤 선수가 여기서 스킬샷으로 이즈리얼을 네 탈지까지 걸면서 네. 잡아냈고 여기서 미니언들에게 너무 많이 맞고 있어요. 식물에게도 맞고 있고 그렇죠. 네, 독 데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다가 우리 전사는 모습. 자, 미드 한번 전멸 빠졌죠. 매호 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아까 미드에서 신드라 전멸 빼는 게 큰 의미가 없게 돼버렸죠.
게다가 지금 집에 한번 갔다 와야 되는 상황. 그 신드라가 뭐 성베이를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도란 링을 스택을 하면서 초반에 힘을 좀 씻네요. 네.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보면은 그렇죠. 하면서도 뭐 아무 일도 없고요. 무슨 일이 있기 힘든 그런 구도죠. 그렇죠. 챔피언들이 쉔자크라면 자분들은 바텀인데 그래도 CS가 그나마 좀 다소 살짝 앞서긴 합니다만은 저게 뭐 킬이나 그런 거 포함하면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지금 뭐 당장에 딜 싸움에서는 트위치가 여세 눈물을 간 이지리얼보다는 네. 훨씬 더 좋은 상황. 그렇죠. 자 와드로 봤어요. 개궁 안 될 것 같죠? 공방 체력만 빼놓은 정도로 오늘 많이 맞는데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굳이 많이 맞을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죠. 굳이 자르반까지 불교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는 쉔이에요. 네, 집에 갈 거 생각하고. 자, 그래도 좋아요. 이거 좋아요. 자, 근데 트위치 전멸 아직 있습니다. 아, 잘 피했어요, 갱킹. 오히려 네. 네. 전멸이 아직 있어요, 트위치가. 자, 아리 내려옵니다. 아리 내려오는 거 체크했어. 체크했어요. 했어요. 네. 이제 빠져야죠. 핀 찍고 있죠. 체크했습니다. 확실히 좀 바텀을 풀어주려는 움직임이 네. 미드와 정글 쪽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왜냐면 이지를 연운도 연운인데 6레벨 타임에 이지소나 그 시너지를 발휘하는 한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이템으로는 그게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인서트 나왔어요 트위치는. 이제 쉔의 궁극기가 장착이 된다면 네 오늘 저도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이지소나 궁극기가 잘 들어가도 둘 중에 한 명만 프리하면은 그 한 명이 나머지 둘을 묶을 수 있거든요. 자이라가 프리하면 궁극 여기시하고 막 할 수 있고요. 트위치가 풀리면 트위치 딜하면 그만이죠. 정말 그림같이 들어가는 크레센도가 아니라면은 지금 뭐 6레벨 한방 기대하기 힘듭니다. 자 4레벨에 스피샷 죽는데요? 너무 아파요. 식물. 네, 아파요. 식물이 체력 반 피가 나갔어요. 이지려도 같이 얻어놨고요. 식물 너무 아픕니다. 자, 야 이거 좋아요. 야 내려왔어요. 이거는 잡았네요. 야 미마 선수 라쿤도가 있던 타이밍이라 자 이형적이죠. 풀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라샤가 좀 풀이에요. 그렇죠. 발 묶고요. 라샤가 풀어서 쉔궁 받고요. 아 이거 한 명만 풀이해도 충분히 딜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나 많아 없습니다. 많아 없어요. 소나 오히려 위험하죠. 쉔 그리고 못 왔기 때문에 오히려 땡큐가 됐고요. 쉔 못 온 게 라인 먹으면 그만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라샤가 한 대 버텼네요. 아 살았네요. 이거는 살았지만 와 그럼 네 별거 아니지만 백효 선수가 굉장히 낮은 체력으로 소나를 살짝 끌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나를 또 킬을 노려봤습니다. 이거 깃 빠지면은 네. 이거는 죽죠? 아니 깃발을 써서 아니 그 창을 써가지고 지금은 네 기창을 못 쓰는 그림이 돼버리니까 바로 물었죠? 아 이건 조금 아쉬운 플레이. 안 그래도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아리에게 킬을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네 역시 아이엠은 설레임인가요? 네 미마 이러면 좀 힘 나죠? 네 신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금전자의 망토까지 오 이러면 신드라임이 쭉 빠집니다. 네 신드라 어떻게 수호군 챔피언이나 한번 망하면은 그 걷잡을 수 없거든요? 체력 없는데? 네네. 이야 이것도 와 근데 이걸 또 알고 이야 오 네 땡겨서 먹 아 일단 네, 이게 빨라서 먹는 네. 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 끄는 정도 있어야지 되네요. 사소하지만 어쨌든 네 조금만 더 오른쪽 더 넣었으면 먹을만하지 않아 생각이 드는데 리셋이 안 되는 위치에 트위치가 2킬입니다 이쪽은 아리가 2킬이에요 미드 싸움에서는 지금 스킬이 좋고요. 탑은 뭐 비등비등 하지만 CS는 쉔이 더 잘 먹는 상황. 네 바텀은 트위치가 조금 더 우위에 있고요. 아 한방 노리기에 지금 레벨이 그리고 소나궁도 있다고 치지만 자이라궁도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뭐 하기는 힘들고요. 모르겠어요. 아 적금 많이 안 맞았죠. 아 슬로우도 안 걸리고요. 자, 아깝죠. 리셋도 생존형 자이라가 안 맞았죠. 자이라가 아예 프리하죠 지금. 네. 자, 서로 비기는 싸움. 미니언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뒤로 빠지는
LGIM 아리 온다. 어, 아리, 아리 와요. 근데 다 온다. 자르방 갈 봤어요? 봤어요? 자 이거 쿵 얻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이야. 트위치 결국으로 도망가. 이야 잘 묶었어요. 잘 묶었어요. 트위치 결국 트위치는 죽겠습니다만 뒤에